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자, 오늘은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주 긴 연휴였습니다. 네? 특히도 텔레그램에 대한 계속 올렸기 때문에. 네. 내가 또 텔레그램을 안 써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세상을 뒤처지고 있습니다. 아, 텔레그램을 꼭 써야지 앞서가는 겁니까? 아, 당연히 몰랐습니까? 카톡 쓰면 안 됩니까? 예. 근데 어떻게 실적이 잘 나왔지, 카카오가? 자, 미국 시장 좀 볼 텐데, ADP 민간 고용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게 2천만 명을 넘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저기 누적해서 온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더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그 전까지 해서 뭐 한 1,500만 명 정도 됐으니까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 합치면? 네. 근데 이제 이번 주까지 합치면 3천만 명이 넘고요. 그러니까 다음 달 또 발표되는 거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상향 조정 되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미국 증시를 보면 장 초반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합니다. S&P 500으로 보는 게 낫겠죠. 상승 출발을 했지만 그 고용 지표 나쁘게 나오고 폼페이오가 또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 메모리 처리됐고요. 폼페이오는 또 뭐라고 이상한 소리 했나요? 중국 공산당은 믿지 못한다. 뭐 하면서 뭐 완전하게 중국 공산당이나 미국 공화당이나 한 끗 차이인데 뭘?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뭐 저쪽 언급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좀 확산이 된 점이 장 초반에 하락전환하게 됐고요. 대신에 이제 그 대형 기술주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이렇게 재차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 좀 보이면서 S&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이 장 마감을 앞두고 여기서 이만큼 빠진 거는 다른 요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상승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게 있는데요. 이걸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전일 장 마감을 앞두고도 이렇게 또 빠졌어요. 그거는 클라리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발언한 거 그렇게 뭐 시장에 이렇게 충격을 줄 정도로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원래 다 알고 있던 얘기였던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보도가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매물이 막 쏟아졌고요. 장 마감을 앞두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기업 이익이 급감을 했는데 너무 높은 가격에서 그 거래되고 있다. IT 버블 이후에 가장 높게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또 매물이 쏟아집니다. 결국은 뭐냐면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거죠. 뭔가 좀 그 상단에 막힌 듯한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오네요. 네, 슬슬슬 뭐 이슈만 나왔다면 매물이 나오는.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장 마감을 앞두고 이제 막 빠지기 직전에 전에는 그 하웨이 있지 않습니까? 하웨이. 하웨이에 대해서 미 상무부 쪽에서 하웨이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자국 기업들이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표준 기술 표준을 위해서 이제 하웨이와 협상을 협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했다기보다는 그걸 지금 현재 준비 중이다. 하웨이가 워낙 가성비가 뛰어나니까. 예, 그런 식의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중국 무역 분쟁 우려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잖아요. 야, 근데 난 궁금한 게 본질적으로 지금 이제 교역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 긴장을 고조시켜봐야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간단하죠. 지금 현재 대선 입장에서 그동안 그대로 놔두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공격을 하고 있냐면 야 네가 초반에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100만 명 이상이 걸리고 7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 오늘도 내가 아침에 그 이 코로나 저기 그 확진자 수 미국 그래프를 봤더니 개판이더구만. 그렇죠.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처음에는 아 이거 독감 수준이야 별거 아니야라고 언급을 했다가 갑자기 커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도가 뭐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초반 대응을 잘못했다. 트럼프 네가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거 다 거짓 뉴스야, 가짜 뉴스야라고 하면서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했니? 뭐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트위터에 남겼으면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좋은 호재성 재료죠. 민주당. 그럼요. 민주당으로서 완전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렇죠. 예. 이제 그걸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간단해요. 누군가 만들어야 돼요, 적을. 맞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관세 부과를 해버리면 지금 가뜩이나 문제가 좀 있는데 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강경하게. 언급을 하지만 행동을 안 하는. 그러니까 그 이거는 대선용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자기 지지자들 열혈 지지자들을 실업률 같은 경우 총기를 들려가지고 그 미시간주의 그 주의회 앞마당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들고? 야.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텍사스 지역이 원래 그 공화당 딱 꽂기만 해도 다 찍어주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셰일 기업들이 망가지면서 거기 지지율이 50대 50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허. 스윙 스테이트가 되겠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아,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DP 민간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2023만 6천 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결과를 엄청나더라고요. 내놓았는데. 근데 특히 서비스업이 1,600만 명이 감소를 했어요. 서비스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으러 올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세부 항목을 보니까 레저 및 호텔 업종이 860만 건, 그다음에 무역 및 운송이 343만 건, 교육 및 보건이 거의 한 100만 명. 경제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업종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달리 해석을 하면 경제 재개가 되면. 물론 이제 속도의 의미가 있겠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당장은 아니지만 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경제 재개가 되고 정상될 때까지 살아남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행 업계들 보니까는 올해는 다 파장이고 이제 저기 그 내년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또 이 소매 업종들이 이 재무 구조가 건실한 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게 문제죠. 거기다가 이제 뭐 보잉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항공 운행 같은 경우도 뭐 한 2, 3년 걸릴 거다. 정상화까지. 워렌 버핏이 다 손절 쳤다니까. 그러니까요. 정상화 되려면 멀었다. 근데 그때까지 근데 여기에서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최근 들어서 대형 기술주들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금융주. 금융주. 금융주가 어제 이제 S&P 신용평가사인 S&P가 그 발표를 했지만 13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선 발생 가능성이 있네요. 그게 이제 부동산 및 소비자 대출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S&P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신규 실수당 청구 건수에 이제 정부가 이제 돈을 더 포함시켜서 돈을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이만큼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소비가 늘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카드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뭐 모기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계속 갚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연체가 돼버리면 큰일 나니까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연체되면 난리가 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커지죠. 우리나라도 연체되면 난리 나요. 그런가요? 우리나라하고 다르다니 우리를 뭘로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티그룹이나 웰스파고 같은 이제 소비자 대출이 많은 시티그룹이나 부동산 대출이 많은 웰스파고 같은 경우가 더 많이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금으로 지급한 것도 그 재난지원금을 그것도 내가 잡을 때는 조금 저기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우처를 주던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낫는데 사실 다 빚쟁인데 현금으로 주면 빚을 갚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대형 기술주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유동성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언택트이도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고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페이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간으로 한 6%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페이팔 같은 경우는 우리로 치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기존과 달리 신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해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기존에 움직이던 그런 산업보다는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빠지기 직전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 근데 실적은 더 나빠지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당히 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이제 매물이 쏟아졌을 때 가장 많이 빠졌던 게 그 시점부터 해서 많이 빠졌던 거는 은행주들이 좀 많이 밀어버렸고요. 기술주 같은 경우도 상당수 상승폭을 줄이고 네. 알파벳 같은 경우는 하락전환을 해버렸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냐?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사가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또 기재부에서 그 발표했지 않습니까? 2차 그 대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디지털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언급을 했었고 우리 이제 그다음에 뭐 하웨이와 관련돼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뭐 대형 기술주들 올라가 이런 종목들 같은 건 상당히 좋긴 한데 반대로 해서 그러면 그 종목들이 덜 빠졌어요. 시장의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부담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7% 넘게 강세를 좀 보였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MSCI 한국지수 ETF가 0.56% 빠졌어요. 예, 그걸 생각을 해보면 한 뭐 1.5에서 2% 가까이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이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외국인.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살펴본 시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제 올라서 기술 쪽으로 조금 또 안정적인 분위기 만들어 놓긴 했지만 여전히 좀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